오랜만입니다. AB. AB. 오랜만인데.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 내려놓으세요. 롯데월드 다녀오셨군요. 벌써 하나 뽑으셨네요. 아, 다들 뭐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 오르판. 아, 옆에 앉기 좀 그렇네요. 너무 좋아. 오랜만이네요. 넌 뭐야? 넌 뭐 한 거야? 나 지금 영국에서 달려왔어요. 아, 말코이? 네. 아, 말코이. 우연찮게 머리가 탈색이 된 건가 아니면 노리고 한 건가? 아니, 저는 원래 타고난 색깔이에요. 네. 성찬에서는 옷이 어쩌다 그렇게 됐지? 한 명 살리고 왔어요. 아, 살린 거 살리고 났죠? 상처가 생기신 거 같은데. 좀비? 좀비야? 의사요? 그러면은 의사가 붉은 악마? 붉은 악마? 2002년 월드컵? 역시 박지성. 드라큘라와 십자가를 메고 있네. 혼종이죠. 잘생겨서 괜찮아. 저는 절대 안 죽습니다. 잘생겨서 괜찮아. 예. 저승사자 아니에요? 저승사자? 네, 맞습니다. 저승사자. 데스노트. 아니, 데스노트가 왜 나와 저승사자인데? 저의 이 일들을 좀 도와주는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아, 신과 함께 나오시는 그분인 거죠? 아니, 거긴 출연 안 했어요. 저는 저기 서프라이즈 쪽에. 아, 그럼 귀신의 집에서 알바하시고, 네, 서프라이즈에 네, 잠깐 단역으로 나오시고. 네. 아,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이잖아요. 제가 오늘 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또 룰이 다른가요? 매번 같아요. 아, 그럼 매번 같아요. 네. NCT 호러 나잇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 여름 폭염에 고통받는 회원분들의 더위를 식혀줄 수 있도록 특별한 괴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오늘의 괴담회를 끝내려면 여러분 중 미션 수행자 한 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사연을 읽습니다. 네. 여섯 명 모두 사연 읽기를 마치면 가장 무섭지 않게 읽은 1인을 투표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멤버가 미션 수행 후보자가 됩니다. 미션 수행 후보자는 한 명의 상대를 지목해서 대결을 진행하게 되고요. 미션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동률표가 나오면 그 회원들끼리 자동으로 진행을 하면 대결을 진행하고요. 최종 후보자 두 명은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괴담을 한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다시 익명 투표로 최종 미션 수행자를 선정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차례대로 사연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로 뽑히면 어떻게 돼요? 바로 뽑히면 그 바로 미션에 형 진짜 안 들었구나. 죄송했는데. 아니, 바로 뽑히면 그 사람이 한 명을 지목해서 재대결. 아, 결국에는 재대결 그게 있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괴담 읽기를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부재. 사실 호러 버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나랑 테일이요. 왜? 형이랑 준진이. 너 얘랑 친해. 나 말포이랑 친해. 자, 그러면 괴담 읽기 시작해볼까요? 순서가 정성 같아요. 도영, 지영, 아니 지영이 됐어요. 도영, 지성, 지영, 성찬, 런지. 오! 나 그냥 무서운 거 좀 좋아. 게임을 시작하지. 나 진짜 무섭게 읽을 거야. 근데 BGM 나오나요? 오! 여가지! 자, 그러면 네, 좋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서운 호텔에서의 밤. 인도네시아 시즈니가 보내주셨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 학교는 서자바에 있는 도시로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친 뒤 밤 9시쯤 호텔에 도착했고, 마음에 맞는 사람 4-5명씩 짝을 지어 룸메이트를 정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샤워할 사람을 정했고, 친구 한 명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샤워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다른 친구들끼리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참 샤워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야! 깜짝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저희가 문 너머로 무슨 일인지 다급하게 묻자, 친구는 물기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황급히 샤워실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곤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도꼭지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손잡이가 위아래로 미친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자꾸 물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자기 멋대로 움직여. 뭐야? 저희는 도저히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냥 진짜 무섭지 않아? 흥분한 친구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친구에게 단순 고장일 거라고
안심시켰고 에이. 오늘 밤은 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꼭 붙어있기로 다 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눈꺼풀이 차츰 무거워질 때쯤 방문 너머로 난데없이 기다려 이렇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려 뭐지? 무슨 소리지? 하면서 웅성이던 저의 낯과 친구가 겪은 기이한 사건 때문에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치 무섭지.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용기를 낸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가 문을 열었어요. 꼭 이런 애 있어. 그런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옆방에 묵는 친구들이 장난치고 있는 걸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멘탈이 잡아먹힐 것 같았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안 무서운 척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이 되찾아왔고 시계바늘은 어느새 12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골아떨어지고 저 친구 한 명만 깨어있었는데 하필 말없이 TV를 보던 친구가 갑자기 슥 저를 보더니 방금 그 소리 들었어? 뭔 소리? 쌕쌕 자고 있는 친구들의 숨소리, 저희가 보고 있던 TV 소리를 빼면 정적에 가까울 정도로 고요한 이 방 안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건지 그 의아함을 순간적으로 되물었습니다. 뭔 소리? 쉿! 다시 입을 때려는 순간 이번엔 문이 아니라 창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누군가가 저희 방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몇 층인데? 그거 안 나와요. 진우야. 진우야. 도와주자고. 궁금하긴 해. 몇 층인기가 중요해. 저희는 창문 너머의 존재에게 이 안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 일정한 박자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보다 훨씬 세게 똑똑, 더 세게 똑똑. 이번엔 창문 맞은편에 있는 저희 방문을 다시 두들겨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저희는 이성을 잃고 잠들어있던 두 친구를 마구 깨웠습니다. 비몽사몽 친구들이 일어났고 마치 모두가 깨길 기다렸다는 듯 문 너머로는 다시 한번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공포스러운 소리에 숨만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부술 듯한 소리에 저희는 모두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둘러앉아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 눈을 질끈 감은 채 한참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왠지 모를 한기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난 슬쩍 눈을 떠 옆을 바라봤는데 같이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옆에 친구가 두 손을 모은 채 동그랗게 뜬 눈을 하고 제 옆에 바짝 붙어서는 제 기도하는 모습을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울며 살려달라 외치는 친구들 사이에 홀로 이죽거리며 저를 비웃고 있던 친구를 보자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다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친구는 다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는 방문 너머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미친 듯이 기도했고 저는 옆에 친구가 다시 그런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까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고 저희는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에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어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친구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친구가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본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들린 거였을까 봐요. 그리고 다음 일정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호텔을 나섰는데 그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호텔 로비 직원이 서둘러 나간 우리를 어젯밤 친구의 얼굴과 똑같은 그 소름 끼치고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노려보던 것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노크 소리의 주인공은 혹시
호텔의 망령이었을까요? 와, 이건 진짜 박수 쳐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형 괜찮아요? 너무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망령이었나? 그러면? 이게 귀신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 질문 타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이게 준비 좀 해볼게요. 질문 타임이 있는데 뭔가 다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리어가 뭘 본 거냐? 호텔리어가 그 전날 밤에 친구들. 나를 바라보던 친구의 표정이랑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죠. 그게 약간 귀신이 씌인 것처럼 맞아요. 쳐다봤다는 거죠. 아, 친구도 그랬듯이 그분도 귀신이 씌인 것처럼 쳐다본 거죠. 근데 귀신이 놀래? 아니 놀랜다. 그냥 형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이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옆에 친구가 두 손을 모은 채 동그랗게 뜬 눈을 하고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게 사연도 무섭긴 했는데 형이 너무 잘 살렸어. 나 잘한 것 같아. 나 진짜 나 그때 상황이 막 그려지고 그랬어. 너무 아프다. 진짜 놀랐어. 형 이렇게 하면 잘했다. 뒤에 할 사람이 약간 좀 나 약간 멍든 것 같아. 진짜 아픈데 눈은? 가산점 1점. 아 진짜 대단. 가산점 1점. 역시 뮤지컬 배우. 와 너무 아프다. 네. 아 나 다음 난데 어떻게. 이거랑 비슷했던 괴담이 혹시 있나요? 있어요? 나는 실제 경험한 건 있어요. 괴담? 그러니까 호텔에서. 오! 호텔에서? 이건 저야? 얘기 좀 얘기해봐. 제 명이다. 런진이랑 일본 SM타운이었을 때 일본에서 호텔에 있었어요. 근데 런진이는 유민영 방에 찾아가서 저는 먼저 잤죠. 뭔가 목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목이 부어서 아픈 게 아니라 뭔가 여기를 딱 목젖을 눌러서 아픈 거 뭔지 알아요? 그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해골 모양? 그 하얀색이 싹 보였다가 슉 하고 사라졌어요. 가위 눌린 거였구나. 그 가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느낌이 나서 바로 그냥 눈을 떴는데 앞에 눈 모양하고 저승사자 아니야? 입 모양하고 그게 싹 보이더니 뭐야? 싹 사라졌어요. 저승사자 아니었어요? 근데 더 소름 돋았던 거는 바닥에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비닐봉지가 갑자기 바싹. 와 이게 아니, 소리가 났어요? 이게 소리.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아니 그 너네 유타형 유체이탈한 썰 알아? 몰라요. 들어본 적 있어요? 유체이탈이요? 그럼 이건 장난이 진짜. 아니, 진짜 근데 나도 솔직히 안 믿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인 것 같아. 궁금해. 유타 형이 연습생 때 피부과를 갔어. 피부과를 가서 장소가 왜 그럴까? 피부과 가서 자잖아. 네. 근데 깨어났대. 근데 몸이 너무 가볍더래. 그래서 일어났대. 근데 뒤를 보니까 본인이 누워 있었대. 근데 진짜 맘만 먹으면 진짜 다 날아다닐 수 있고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나는 그러면 끝일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온 거 그치? 그래서 몸으로 들어갔대.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 약간 꿈인지 환각인지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확실하게 유체이탈을 했다라고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대 완전히. 아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 봐. 나갔으면 이제 진짜 갑자기 혼수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럼 형이 데려가요. 형이 데려가지 내가 가야지. 자 그러면 다음 괴담 추워 읽어 주세요. 롯데월드 씨. 도영이 형만큼 알지만 최대한 해볼게요. Hide and Seek 태국 분이 보내주신 제가 9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숨바꼭질을 하면 귀신이 나온다는 미신이 있는데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집에 늦게 들어올 때면 어른들께서 6시 이후에는 숨바꼭질하면 안 된다, 귀신이 나오니까 라는 말로 겁을 주시기도 했죠. 그 이야기를 미신이 아닌 진짜라고 믿게 된 건 바로 그날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만나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그러니까 어른들이 경고하신 그 6시가 되어갈 때쯤, 저와 친구들은 숨바꼭질 귀신에 대한 미신을 까맣게 잊은 채 숨바꼭질하며 잔뜩 신나 있었습니다. 우리 숨바꼭질하자. 그래? 그럼 술래부터 정하자.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술래 되면 20시간 20초 주기야.
숫자 다섯이면 다섯만지 물어보기. 친구들과 순례를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평소에도 운이 없던 제가 순례가 되었어요. 그게 뭐야? 친구들은 일제히 숨기 위해 흩어졌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등지고 나무 기둥을 마주본 채 눈을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친구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최대한 천천히 숫자를 세고 곧 20까지 숫자를 다 셌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다 숨었니? 그러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 친구들이 아직 덜 숨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10가지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다시 10초 더 센 뒤에 다시 한번 저는 물었습니다. 다 숨었니? 그러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 숨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은 게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재차 소리쳤습니다. 다 숨었니? 다 숨었니? 그러자 저의 마지막 물음에 누군가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다 숨었어. 약간 속삭인 듯이 생생하게 목소리가 들린 듯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제 친구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다 숨었구나 하고 곧이어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얼마 안 가서 제 친구 중 한 명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찾았다. 제가 외치자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물어왔습니다. 나 아직 단 숨었는데 왜 벌써 찾기 시작했어? 반칙 아니야? 응? 약간 해찬이 느낌. 어? 분명히 들었는데? 다 숨었다 말했잖아. 그래? 우리 중에 아무도 대답한 사람 없는데? 다른 친구들이 숨어있다가 무슨 일이냐며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저에게 왜 벌써 시작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제게 다 숨었어 라고 말했다고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다 숨었다고 말한 사람 없다고. 그리고 제가 숫자를 다시 세는 것도 듣지 못했대요. 저는 살짝 소름이 돋았지만 일단 미안하다고 친구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른 공간에 있었는데 착하네.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찝찝한 느낌이 떠나질 않았지만 제가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에 빠질랑 말랑 하는 사이 몸이 이상하게 뻣뻣해지고 움직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가위에 눌렸구나. 그리고 가위를 풀기 위해 최대한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제 귓가에 소름 끼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속삭인 듯한 그 목소리가 점차 빨라지더니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우와! 얘도 이게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지금 감았지만 목소리는 더 설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라진 목소리가 제 귓가에 또렷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안 와? 오, 왜 안 와? 그 세 글자를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악을 쓰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가위에서 벗어나 이마 위로 흐르는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기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친구들에게 두 번 다시 6시 이후 숨바꼭질을 하지 말자고 실제로 귀신이 찾아온 것 같다고 그날 밤에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에게 다 숨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확실히 그 숨바꼭질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과 숨바꼭질을 하다니 정말 기이하고 소름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커서도 잊혀지지 않은 소름끼치는 기억입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숨바꼭질이 숨바꼭질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 숨바꼭질. 아 근데 사실 난 이거 약간 공감되는 게 나 진짜 옛날에 초등학생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있잖아요. 내가 순례가 아니라 이제 가위바위보 난 운이 좋으니까 가위바위보 이기고 막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딱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다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야 왜
아무도 안 봤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고. 나 혼자 나 혼자만 그냥 듣고 하는 건데 너무 진짜 선명하게 들었어가지고 그땐 되게 뭔가 소름이었어. 이거랑 비슷한 뭔가 느낌이. 그치, 근데 너만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공감이 돼. 와, 근데 이런 분께서. 평상시에 많이 하는 게임에 이런 무서운 얘기까지 들으면. 그러니까 나 못할 것 이제부터는 같아 이제. 약간 좀 뭐 그런 말 많잖아. 다섯 명이서 숨바꼭질 하는데 여섯 명이 나온 거지. 한 명이. 아. 한 명이 더 나오고. 가위 눌렸던 적 있어 너네는? 저는 진짜 1학년 때? 언제?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진짜 소름 돋는 게 누워서 스트레칭 그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반대로 꺾고 스트레칭하는 거 그 자세로 제가 잤어요. 어떻게 그런 거 스트레칭 할까 심히 했네. 그래서 근데 딱 진짜 새벽 6시에 눈을 떴는데 장롱 위에 다리미가 있는 거예요 길게. 딱 보면서 와 정말 사슴벌레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도 지금 사슴벌레가 사슴벌레 깜짝아. 근데 나는 귀신이 아니라 벌레들이 나한테 모여들었어. 내가 나는 귀신보다 벌레들이 더 무서워하거든. 맞아. 최악이었어. 하는 게 없나? 아 가위 이렇게? 안 네, 몸은 안 움직이는데 사슴벌레가 움직이고 옆에는 이상 개미들 움직이고 진짜 최악. 가위가 진짜 무서워. 나는 가위는 한번 눌려본 적은 없는데 목유병이라고 해야 되나? 목유 증상이 있었던 적은 있어. 오, 나는 진짜. 어릴 때 많았어. 자다가 눈 떠보면 화장실에 혼자 서 있었어. 우와, 우와. 엄청 무섭다. 무섭다. 아, 형도 그랬거든. 그게 경험. 형은 김현중이잖아. 아니다. 나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합기도 하고 합기도 일어나가지고 막 합기도 하고 나는 기억 못하는데 엄마가 그러고 와, 갑자기 나 눈 떠보니까 갑자기 슈퍼에 있고 막. 우와. 그 진짜 그런 거 같다. 아, 어린이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랬어. 맞아. 나 화장실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 화장실 좀 불 꺼져 있는 와. 거기 딱 서 있었어. 야 그거를 본 부모님 더 무서웠겠다. 진짜 웃던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귀신들도 아닌데. 계속 털어야 돼 이런 거. 털어줘. 가세요. 자 소금 있나요? 자 그러면 다음 계단 성찬이가 제가 보시죠. 여기 있어. 어떻게? 와 진짜 너무 추워졌어 지금. 제목은 요코칸입니다. 때는 2018년 4월경 그때 저는 스파이더맨 배우인 톰 홀랜드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도 마침 어벤져스 내한 소식을 접했던 저는 친구와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죠. 좋아하는 배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설레임에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않은 채 부푼 마음을 안고 기차를 탔고 이른 새벽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버틴 덕에 맨 앞줄에서 배우분들을 볼 수 있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저희는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친구와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예매 사이트를 이렇게 함께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6호칸에만 예매창이 비워져 있었던 겁니다. 늦은 시간이라 없나? 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칸에는 꼭 한 명씩이라도 있었는데 6호칸만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6호칸에만 사람이 없지? 그러게 오싹한 기분도 잠시 저희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에 6호칸 좌석을 나란히 예매했고 밤을 샌 여파인지 졸음이 쏟아져 오는 바람에 좌석에 앉자마자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뭔가 이제 불안하다. 이제 시작이네. 저는 워낙 장기가 밝고 예민한 터라 잠결에 들려오는 소리에 흠칫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보니 출발할 때는 아무도 없었던 6호칸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구나. 졸린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건너편 대각선 쪽에 있는 손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긴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다 무서워했어 지금 여기. 음산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며 다시 자려고 눈을 감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는 좌석 통로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였어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와 부산행인데. 아 뭐지? 모른 척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귀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어딨지? 내 팔 어딨지? 팔? 내 팔. 계속 돌아다니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억지로 뜯긴 듯 오른팔이 잘려 있었고 팔에서는 피를 뚝뚝 흐르고 있었습니다. 통로를 슬렁슬렁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제 앞에 가만히 멈춰섰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마주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끈 감은 눈 사이로 그분의 실루엣이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끔찍한 정적 속에서 얼른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 기차가 덜컹거리는 느낌에 발작하듯 눈을 떴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주변을 둘러보니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친구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꿈이네. 도착지 플랫폼에 내리고 나서도 섬뜩함에 어깨를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는 친구의 물음에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을 빠져나오는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선로 쪽으로 몸이 기우는 듯한 스산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 근처에 살던 제 친구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어머니가 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는 무서움을 떨쳐보려 어머니에게 기차 안에서 꿨던 악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0년 초반에 이 역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말에 놀란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설마 예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90년대 초 전복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신문에 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피해가 컸던 칸이 있었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사고에 대해 찾아보았고 정말 93년도에 그 역에 큰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6호칸에서 나왔고 6호칸 앞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뜯겨진 팔과 다리가 철근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슬프고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차역을 지날 때면 그때의 서늘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른팔을 찾아 헤매는 그 6호칸 손님의 목소리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건 진짜 더 무섭다. 싫어요. 이분이 만약에 원래 6호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고 탔으면 그런 꿈 꿀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탔는데 그런 거를 본 것 마냥 꿈을 꿨잖아. 공포영화 꿀 때 내가 모르는 장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안 무서운데 맞아. 내가 본 장소, 내가 가본 장소, 내가 가야 될 장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꿈에서 나오는데 무서운 꿈이면 진짜 무서운 거 같아. 정확히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너무 자세했어. 그러니까 만화로 보는 게 아니라 얘기로 들으니까 상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화같이. 맞아. 아니 나 뭐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그래서 귀신의 집에서 알바하겠어. 근데 뭔가 이거 스토리가 무서웠어 나는. 이거 특수 효과를 잘 넣어주시는데. 너무 무서운 타이밍에 맞게. 진짜로. 막. 그치. 아니 근데 그 이 아 얘기. 아니 형 진짜. 가봐봐요. 그냥 별거 아닌데 밤에 지하 말고 가끔씩 위로 뭐지 지상으로 나오는 역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되게 검은색 이제 지하철 창문이라 해야 되나 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두 개 한 개당. 근데 거기 뒤에가 뭔가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검은색 휘날리는 그런 느낌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무섭다. 잘못 본 거야. 진짜 별로 안 보였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안 보였으면. 눈치 좀 채주지.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아껴도 말보이. 말보이. 아 어려운데 나 진짜 읽기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말보이. 아 무섭다. 무섭다 진짜. 아 밤에 귀신 왔다 간 거 아니야? 밤에 꿈꿀 것 같은데. 뭐야? 아이고. 문다. 문다. 깜짝. 문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울지. 누군가가 손톱으로 몇 번이나 반복되는 안내음이 몇 초 사이에 오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맞다 해도 노래가 꺼지지 않아. 그냥 왠지 모를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아파트를 딱 이제 들어가는데 투표결과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멤버가 한 명을 지목해서 각자 실제 경험담이나 알고 있는 괴담을 얘기해서 다시 재투표를 할 거니까요. 이런 느낌. 아니 솔직히 경험담. 실제 경험담. 연습생 경험담. 나 마라탕 괴담이야. 마라탕 괴담이야. 마라탕 괴담. 너무 좋아.